1.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집합 금지 조치가 5월 23일까지 3주 더 연장됐습니다. 정부가 15억 원을 들여 조성한 경주 북부시장 청년몰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헛돈만 쏟아부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팔공산 도립공원을 국립공원으로 승격시키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이 결국 내년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경주 북부시장 청년몰, 정부가 전통시장을 살리고 청년 창업자도 키운다며 15억 원이나 들여 조성한 건데요. 사업 4년 만에 청년들은 온데간데 없고 시장도 활기 없는 예전 모습 그대로입니다. 박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 북부시장에 자리 잡은 청년몰, 욜로몰입니다. 영업이 한창일 시간이지만 실내는 컴컴하기만 합니다. 문을 닫은 지 좋게 1년은 넘어 보이는 가게들. 간판엔 거미줄이 가득하고 입구마다 주인 없는 우편물이 넘쳐납니다. 젊은 사람 자석 안 되니까네. 음식회가 못 팔으니까네. 세간 예쁘잖아, 그죠? 그러니까 나가기 싫밖에 됐나. 또 세도 또 20만, 또 한 달에 20만 줘야 되지라. 전기세 주지를요, 뭐 관리비 주지를요, 물세 주지를 다 있잖아요. 지난 2017년 20개 점포로 시작한 욜로몰은 1년 만에 절반 이상이 문을 닫았습니다. 초기 반짝하던 손님 발길이 하나둘 줄고 임대료 등 지원마저 끊기자 사업을 포기해버린 겁니다. 4년 정도가 지난 현재 영업 중인 가게는 12곳인데 이 가운데서도 절반은 이런 단순 사무실이고 나머지도 실제 청년이 운영 중인 곳은 2곳에 불과합니다. 상인들은 예상했던 결과라는 반응입니다. 청년몰 조성 당시 북부시장 점포 120곳 중 70곳가량이 비어 있었는데 그 정도로 침체된 상권에서 베테랑 장사꾼도 아닌 신참이 버티기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도에서는 낙후됐으니까 지원을 해주는 건데 그 이게 지속적으로 되려고 그러면 적어도 어느 정도는 사업단에서 그 다 사업단 다를 주지는 못하잖아요. 그죠? 5명이 시작했어도 뭐 다 가더라도 1명 정도는 지속적으로. 경쟁력 없는 아이템이나 미흡한 시장 분석 역시 원인으로 꼽힙니다.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다 보니 의존성만 높이고 자생력은 키우지 못했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주로 보면은 외식업에 많이 편중돼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은 외식업이라도 깊은 노하우와 자기만의 고유한 특색이 없이 그냥 따라하다가 거의 비슷한 업종끼리 해서 경쟁하다가 그만 문을 닫고 하는. 경주 등 경북 네 곳을 포함해 전국에 조성된 청년몰은 모두 38곳. 입점한 점포 650개 중 40%가량은 폐업한 상태입니다. 이렇다 할 대책은 아직 나오지 않은 가운데 올해도 김천과 거창, 보성 등 곳곳에서 또 다른 청년몰이 개점을 앞두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박은경입니다. 팔공산 도립공원을 국립공원으로 승격시키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팔공산 관할 5개 기초자치단체와 국립공원 승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팔공산 도립공원을 국립공원으로 승격시키자는 논의는 지난 2012년 시작됐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반대와 충분한 공감대를 얻지 못해 무산됐다. 지난 2018년 대구경북 상생협력 토론회를 통해 다시 점화됐습니다. 시도민과 토지 소유주, 공원 주민과 상인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거쳐 관련 연구 용역 결과 국립공원 승격이 가장 효율적인 팔공산 보전관리 방안으로 제시되면서 승격 추진이 최종 결정됐습니다. 국립공원이 되면은 국가 예산이 투입돼서 생태 환경의 보전 관리가 이루어지고 그래 되면은 팔공산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고 우리 관광 수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영천과 경산,
군위, 칠곡, 대구 동구 등 803 관할 5개 기초자치단체와 국립공원 승격을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승격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규제가 강화될 거라 이렇게 걱정들 하시는데 도립공원이나 국립공원이나 규제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옆에 있는 도지사가 관리하니까 좀 쉽지 않느냐, 또 국가에서 관리하면 좀 어려운 거 아니냐 생각하는데 똑같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또 국립공원이 되더라도 생활의 편리를 위해서는 풀어줄 거는 풀어달라고 도에서 책임져고 해드리겠습니다. 803 국립공원 승격 추진 대상지는 현재 대구 경북이 관리하고 있는 803 도립공원 전체 면적 125제곱킬로미터로 이르면 내년 6월쯤 국립공원 승격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대구와 경북을 합쳐 하나의 강력한 지방 거점을 만들자며 시작된 대구경북 행정통합. 오는 7월 통합을 목표로 달려왔지만 공론화 과정 속에서 여러 한계가 확인되면서 결국 다음 기회를 노리게 됐습니다. 권미경 기자입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결국 내년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는 29일 열린 시도민 공론 결과 보고회에서 행정통합을 중장기 과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공론화 과정을 진행하기 어려워진 데다 관련법 등 제도적 기반이 부족해 현재로선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시도민들의 관심 부족,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부재 등도 행정통합이 어려워진 요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대면 모임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공론이 충분히 이제 폭넓게 또 깊게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환경적 제약이 가장 아쉬운 점입니다. 공론화위원회는 차후 행정통합 형태로 대구경북 특별광역시 체제 아래 대구시청과 경북도청을 함께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 교통과 항만 분야 등에서라도 먼저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대구경북 특별자치단체 설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아마 앞으로 공론 과정을 통해 속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향후 진행될 대구경북 통합 논의에 하나하나 녹여나갈 것입니다. 다양한 다른 지역도 움직임이 있고 중앙정부에서도 TF도 만들고 새로운 계획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법을 통해서. 뭉쳐야 산다를 외치며 시작된 행정통합. 하지만 추진 동력을 얻지 못하면서 대구 경북의 중장기 과제로 남게 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출시된 김천사랑카드가 발행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실제 김천에서 이 카드가 얼마나 사용됐고 지역경제에는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었는지 알아봤습니다. 최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출시된 김천사랑카드는 발행 1년 만에 약 2만 6천 명의 가입자를 모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입 가능한 만 14세 이상의 김천시민 12만 5천여 명 가운데 약 20%, 즉 5명 중 1명이 김천사랑카드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일정 금액을 충전하면 최대 10%의 인센티브를 지원해주는 것이 흥행의 가장 큰 이유입니다. 지난 1년 동안 모두 265억 원이 발행됐는데 이 중 85%가 넘는 금액이 지난 연말까지 지역 내 가맹점에서 결제됐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일반 음식점과 소매 판매점에서 가장 많이 쓰였고 의류업과 미용업에서는 비교적 사용률이 낮았습니다. 아무래도 김천사랑카드를 많이 이용을 하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좀 매출이 많이 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김천사랑카드를 이제 이용하시면은 이제 추가로 10% 정도 더 적립을 해주시기 때문에 고객님들도 많이 만족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천시는 올해 발행 규모를 1,000억 원까지 확대하고 개인별 구매한도 역시 늘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그리고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올해는 발행 규모를 1,000억 원까지 확대를 하고 개인별 구매 한도도 월 100만 원까지 대폭 늘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풀어야 할 숙제도 남아 있습니다.
늘어나는 사용자 탓에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고 모바일 결제와 대중교통에서 쓸 수 없다는 것이 불편 사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천 씨는 시민의견을 반영해 사용자 편의를 보완하는 등 해결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HCN 뉴스 최현철입니다.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와 5인 이상 집합 금지 조치가 3주 더 연장됐습니다. 정부는 5월은 가정의 달로 만남과 이동이 늘고 이에 따른 감염 확산 위험도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지금의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오는 5월 23일까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경북 12개 군에 시범 적용 중인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도 3주 더 연장하고 신규 확진자 발생 정도에 따라 7월부터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입니다. 경산 지역 초등학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와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경상북도 교육청은 30일 경산교육지원청에서 학교장과 유치원장 등 120명을 대상으로 긴급 방역대책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번 회의를 통해 경산 지역 학교는 등교 후 유증상자 집중 확인 주간을 운영하고 확진자 발생 학교 인근 22개 학교와 시내 23개 학교에 전문 방역 소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30일 오전 10시 12분쯤 청도군 청도읍 유호리 밀양방면 국도에서 25톤 트럭과 승용차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남성 한 명이 중상을 입어 대구의 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주와 영천 등에 이어 의성군에서도 도시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의성에서 두 달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프로그램은 5월 17일부터 7월 16일까지, 7월 19일부터 9월 17일까지 2기로 나눠 운영되며 사과와 복숭아, 자두, 마늘 등 영농기술 교육과 농촌 일자리 체험, 의성군 문화관광지 탐방 등으로 꾸며집니다. 참여 신청은 5월 7일까지 귀농귀촌 종합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대구 수성구가 망월지 주변에 새끼 두꺼비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 그물을 설치했습니다. 매년 5월 초면 망월지에서는 알에서 깬 새끼 두꺼비들이 인근 옥수산으로 떼를 지어 이동하는데 이때 이동 경로를 벗어나거나 차에 치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한 겁니다. 수성구는 두꺼비들의 이동이 끝날 때까지 CCTV를 통해 상황을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대구 지역 7개 전통시장에서도 온라인 배송 서비스가 가능해집니다. 대구시는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온라인 진출 지원사업 공모에 동구 동서시장과 북구 서변중앙시장, 서문시장 5지구 등 7개 시장이 선정됨에 따라 관련 시스템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구시가 중장년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 중 하나로 창직학교를 기획해 운영하고 있는데요. 창직이란 취업, 창업에서 벗어나 자신의 적성과 재능, 기술을 통해 새로운 직업을 발굴하고 일자리를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중장년 창직학교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어 지역의 중장년들과 소통하고 있는 대구시 원스톱 일자리 지원센터 신동호 센터장을 만나봤습니다. 영상으로 함께하시죠. 저는 대구광역시 일자리노동정책과 원수돕 일자리지원센터에서 센터장을 맡고 있는 신동호입니다. 네, 이 시대 우리 40대부터 60대까지 중장년분들이 사회를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오셨는데요. 그동안 이제 그 중장년 창직이라 하면 취창업 중심으로 일자리 고용정책이 많이 펼쳐져 있었거든요. 이제 중장년들이 그동안 살아온 삶과 사회 경험 또 개인의 취미나 특기 이런 본인만의 퍼스널 브랜드를 직업화시켜서 이제 취업을 하고 창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인생 후반전 내 직업을 직접 내가 직접 발굴하고
내 일자리를 내가 고용의 주체가 직접 되어 만드는 그런 이 시대의 트렌드이자 이 일자리 고용 정책의 새로운 마중물로서 작년부터 대구에서 원수도비 일자리 지원센터 센터장이 직접 기획, 홍보, 운영, 상담, 멘토링을 지금 하고 있는 도중입니다. 작년 11월, 12월 창직학교 1기는요, 8주간 진행이 되었습니다. 지금 2기는 4월 1일부터 5월 27일까지 총 9주간 진행이 됩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에 4시간에 걸쳐서 대구 지역에 있는 중장년 40대부터 60대 우리 남녀분들을 모시고 어떻게 하면은 인생 후반전 내가 직접 직업을 만들고 일자리를 내가 직접 창출할 수 없을까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주요 내용은요. 8주간 9주 중에서 8주간 창직 아카데미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이 돼서 창직의 A부터 Z까지 내 직업을 직접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들을 교육을 받고 마지막 9주차는 창직 경진대회를 통해서 내가 직접 창직 계획서를 짠 것을 가지고 직접 창직을 선언하면서 그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세 분을 선정해서 시상하면서 실제 이제 비즈니스가 직접 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드리고 또 이 학교가 끝나더라도 제가 원수도 일자리 지원센터장으로서 한 분 한 분 직접 창직을 생활 속에 생활 속 가운데 실천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정식 직업 세계에 진출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금 독려하고 또 지원하고 멘토링 코칭을 해주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작년 11월, 12월 두 달간에 걸쳐서 대구 지역 최초로 중장년을 모시고 일자리 창직 학교라는 브랜드를 대구시 전체를 대상으로 이렇게 실시를 했습니다. 35명 정도가 참여를 하셨는데요. 작년 2020년을 보내면서 내 인생 최고의 설레이는 한 해였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중년들을 만날 때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고 진행하는 장본인으로서 무한한 보람과 가치를 느낍니다. 특별히 그 창직이란 개념은 아직까지 대구 지역에 좀 생소합니다. 그래서 제가 창직학교라는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작년부터 대구 지역 최초로 제가 센터장이 직접 기획하고 진행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 시대는 이제 중장년들이 취업 절벽 시대지 않습니까? 또 본인의 선호하는 직업과 일자리 수요 자체가 너무너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회적인 현상과 니즈에 대응해서 20년, 30년, 40년을 살아갈 수 있는 중장년 인생 후반전에 생애 재설계의 하나의 축으로서 일자리와 일거리를 동시에 찾을 수 있는 이 시대에 가장 적합한 중장년 일자리 모델의 돌파구라고 저는 확신을 가지고 대구 지역에 계시는 우리 시민들에게 앞으로 계속 이 프로그램을 진행할까 합니다. 대구 원수도비 일자리 지원센터는 우리 대구시에서 직접 구인구직 시민들을 향해서 일자리에 대한 정보도 드리고 취업 알선 매칭을 해드리기 위해서 대구시에서 직접 설립한 운영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원수도비 일자리 지원센터의 주인이자 고객은 시민 여러분들입니다. 많이 좀 이용을 해주시고요. 구직 상담이라든가 또는 구인 상담이라든가 일자리 고용에 관련된 모든 부분들은 취업 진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전문 또 상담사들이 있습니다. 대구시를 대표하는 일자리 취업 정보 포털 기관으로서 대구 시민에게 사랑받는 원수도 일자리 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벤처부와 경상북도 경주시가 15억 원을 들여 조성한 경주청년몰 욜로몰이 1년 만에 텅텅 비었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죠. 청년 창업자를 키울 목적으로 야심차게 문을 열었지만 청년몰이 아닌 중년몰이란 우스갯소리마저 나올 정도로 실패한 건데요. 더 이상 혈세 낭비 없도록 우리 시민들 스스로가 매의 눈으로 감시해야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